자, 물리학자 중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 중에서도 축구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아마 이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닐스 보아 박사고요. 동생은 덴마크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로 활약을 했고요. 본인은 골키퍼가 주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축구공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직경 한 22cm 정도. 2013년, 2014년에 사용될 축구공들은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공의 둘레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게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압도 0.6에서 뭐 0.11 기압 정도. 축구공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축구공 구가 되어야 되니까 상당히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옛날에는 이렇게 축구공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헝겊을 사용해서 기워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축구공의 트렌드는 헝겊수가 다시 작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헝겊수가 작았다가 32개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6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헝겊수가 가장 많은 구조는 32면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용될 축구공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브라주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구 공격이 굉장히 발달된 축구공 중에 하나고, 실제 축구 경기에서 축구공의 숫자는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축구공과 축구공 사이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작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축구공을 만들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면체를 먼저 생각했어요. 정다면체. 정다면체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정다면체가 왜 다섯 가지밖에 없느냐? 그것은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각도들이 합이 360도를 넘어갈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정다면체는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이 같아야 되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다면체 중에서 20면체가 아마 가장 구를 만드는 것 중에서 구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어떤 축구공들은 오각형 12개로 만들어진 그런 축구공도 있습니다. 그 네피가 또 오각형 12개가 되는 그런 공도 있어요. 로테이로라고. 2004년 유로 대회에 사용된 축구공의 네피는 오각형 12개로 되어 있는, 그 다음 바깥은 32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면체들은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오일러 공식을 만족합니다. 꼭지점, 모서리, 그리고 면의 숫자가 V 빼기 E 더하기 F를 하게 되면 이게 2가 돼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2가 되는데, 이 오일러 공식의 유용성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공을 좀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정 20면체가 아무래도 9에 가깝기 때문에 정 20면체는 꼭지점이 12개가 있어요. 그 12개를 자르면 12개의 오각형이 생깁니다. 12개의 오각형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20개의 육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본선 축구팀 숫자가 32개죠. 그렇게 상기하시면 되고, 그건 우연입니다. 축구공의 면이 32개라서 본선 진출구의 32개는 아니고요. 이와 같이 축구공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렁케이티드 아이코사헤드론이라고 20면체 굉장히 시메트리가 높은 다면체를 잘라서 32면체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경고성은 굉장히 이 구조의 경고성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바이러스도 이런 구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벙민스터 풀러 박사가 제안한 것처럼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볼륨, 그러니까 부피에 대해서 가장 표면적이 작은 것은 바로 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에 기인한 건축물들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겠죠. 그리고 쉽게 이제 건축할 수 있다. 측지도암 또는 지오데식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80m짜리 직경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축구공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공 자체가 특별한 구조물임에도 구조물인데 많이 이제 건축물로
이미 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 이 세 분의 화학자들은 천체 물리를 연구하다가 탄소가 60개가 모였을 때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원자 수가 딱 60개 또는 70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그 구조가 굉장히 안정된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이 60개가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탄소는 이웃에 4개를 이웃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래파이트 연필심은 탄소가 주변에 3개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는 친구를 3명을 가지는 것 그리고 친구를 4명을 가지는 것을 거의 동등하게 안정된 구조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화학자인 해리 크로토 박사가 아무래도 영국이 축구를 사랑하니까 이 구조가 아마 축구공 구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이 구조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축구공의 그 32면체 축구공의 꼭지점이 60개니까요. 모서리는 90개고 면은 32면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고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사용하는 세팍타쿠로 경기 알죠? 그 경우에도 여기 오각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면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안정된 구조고 실험적으로도 이제 잘 발견되고 사실은 이 1985년에 이 플러렌이라고 하는 아까 리차드 벙민스터 플러렌의 이름을 따서 이 구조를 플러렌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조가 사실은 나노 사이언스의 나노 과학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11년 이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험실에서 이 나노 탄소 나노 60, 70은 정확하게 그냥 럭비공이에요. 10개를 탄소 10개를 더 축구공에 넣으면 헥사곤이 이제 더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계속 넣으면 나노 튜브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실험 샘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일러 정리 꼭지점 마이너스 모서리 수 그리고 더하기 면의 수는 2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다면체뿐만 아니라 모든 다면체에서 성립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플로레너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탄소 하나가 꼭지점인데 그 꼭지점은 3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모서리는 두 개의 꼭지점을 만들 수 있고 또는 두 개의 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여기서 적었습니다. 하나의 모서리는 두 개의 꼭지점과 또는 면을 만들 수 있고 하나의 꼭지점은 세 개의 모서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육각형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면 여섯 개의 모서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오일러 공식에다 넣으면 이게 정확하게 0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2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모두 육각형으로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각형은 몇 개가 필요하나?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의 모서리는 두 개의 꼭지점 또는 두 개의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각형이면 다섯 개의 모서리를 만들 것입니다. 육각형이면 여섯 개의 모서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오일러 공식 V-E 더하기 F는 2다라는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오각형의 숫자는 12개가 되어야 됩니다. 육각형의 숫자는 모르겠어요. 어찌 될지. 그래서 실제로 32면 또는 122면 272면 이와 같은 나노 구조들이 실험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에서 발견되는 오각형의 숫자는 정확하게 12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분자 구조에. 그래서 그런 분자들은 대부분 다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오각형이 12개가 되는 오각형이 인접해도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각형은 반드시 떨어져 있도록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형태의 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12개의 오각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9에 전자를 32개를 올렸다 또는 122개를 올렸다,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밀치죠. 그리고 9S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의 오각형을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탄소 60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탄소가 소위 말해서 운동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운동 방정식에서 계산된 힘은 양자역학적으로 계산됩니다. 미시의 세계. 이 플로렌의 구조의 직경은 0.71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개의 오각형을 만드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분해능이 좋은 전자 현미경으로 나노 강낭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튜브 속에 0.71나노미터의 콩, 여기서는 플로렌이 되겠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온도를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퓨전되어 있는, 그러니까 융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좌측에 12개의 오각형이 있고 우측에 12개의 오각형이 있는데 실험적으로는 이게 이제 현재는 지금 나노 땅콩 사이즈죠. 지금 땅콩이 나중에는 이제 캡슐이 되는데 12개의 오각형밖에 남지 않습니다. 중간 부분은 육각형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 6월 4일 부산이죠. 무대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첫 승을 이룰 때 두 번째 골, 한국의 유상철 선수 아크 정면은 정확하게 20m예요. 20m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슈팅을 때렸어요. 시속 120km 정도. 거리는 20m고 날아가는 속도는 초속 33m. 걸리는 시간만 0.6초예요. 근데 문제는 골키퍼가 생각만 하는데 0.3초 걸려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0.3초. 이때는 골키퍼가 유상철 선수의 슛을 딱 손에 스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0.3초 생각하고 0.3초 날아갔어요. 근데 공이 딱 0.6초 만에 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 박지성 선수 보이죠? 네. 호날두 선수의 드랍샷이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탑스핀 킥이라 해서 스핀을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테니스 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공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효 슈팅이 대부분이고요. 바나나 킥이라는 것은 공이 엄청난 직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초당 10번 이상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속도라는 것은 시속 110km 이상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공이 초당 10회 이상의 회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무조건 공의 속도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공기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이 만약에 이렇게 돈다, 그럼 이쪽 공기의 흐름이 이쪽보다 빠릅니다. 공기의 흐름이 빠른 쪽에서는 베르누이 정리라고 해서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기압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래서 기압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공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공이 이쪽으로 휘는 것이죠. 중요한 조건은 공의 스피드가 낮을 때, 110km 이하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0km 이상일 때는 스핀이 있다 하더라도 스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9.15m를 띕니까? 우리 프리킥 찰 때. 그리고 센터 서클이 왜 9.15일까요? 그리고 아크가 왜 페널티 박스에서 9.15로 떨어져 있을까요? 영국에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찰 경우에 9m, 10야드죠. 9m 정도에서는 난류 영역에 해당하는 공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난류 영역에서는 스핀의 효과가 없습니다. 스핀이 있다 하더라도 베르누이 정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9.15m를 뛰게 하는 거예요. 선수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찬 프리킥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 순간 9.15m를 약 10m를 떠나서 드디어 측류현상, 그러니까 베르누이 정리가 성립되면서 바나나킥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경기장에 어떤 선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X축이 여러분들 공의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축구공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마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에는 아마 골프공처럼 딤플이 있는 축구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팬들은 더 많은 골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구 경기 전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은 보통 68m, 여긴 64라고 적어놨지만 68m 또는 100m 정도의 경기장이고, 양팀 선수가 22명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할 때 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선수가 접근할 겁니다. 그 접근하는 속도를 5m 또는 4m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5m 정도로 접근하는 팀은 체력이 뛰어난 팀이겠죠. 그 경우에 2.1초 또는 2.6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옵사이드 트랩을 올리게 되면 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게 선형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압박 축구의 이론입니다.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월드컵 역사에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 그 중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팀입니다. 저도 이 언더독 이펙트, 그러니까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걸 사랑합니다. 그러나 스코어는 대부분 1대0, 2대1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요? 뭐 3대0으로 약팀이 이길 수는 없겠죠. 한국이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기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영국에서 4시즌 동안 약팀, 소위 말해서 하위 5개 팀과 상위 5개 팀을 분석해보면 7대 3 정도의 골 넣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팀이 1대 0으로 이겼다, 한 골이 나서 1대 0으로 이겼다, 그러면 30%죠. 30%로 경기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고요. 약팀이 2대 1로 이겼다, 아까 월드컵 역사에서 정확하게 2대 1밖에 없죠. 1대 0하고 2대 0. 약팀하고 강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팀들이에요. 2대 1로 이기려면 2002년 6월 18일 대전에서 있었죠. 1실점 먼저 합니다, 한국이. 그 다음에 동점골, 골든골을 넣죠. 0.7 곱하기 0.3, 0.3이죠. 그리고 2대 0, 3, 3골이 났는데 3대 0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얼마 안 돼, 2%밖에 안 돼요, 확률이. 그러니까 약팀이 강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